문제는 박재EW님 싼게 없어 이제 싼게 없어요. 그러니까요 제가 플라모델보다는 1대1 플라모델을 선호합니다. 예. 왜 있나? 으이. 여성님과 올려드릴까요? 다시 한번 작업해야겠네. 그러면 아 가이브님이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시네. 맞아요. 어설프게 완성 야매로 완성하면은 그럭저럭 되는데 멀쩡한 정차로 완성하려고 하면은 멀쩡한 정차 중고로 사는 비용 이상 배 이상 들어갑니다.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요. 다만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거는 성취감과 내가 이 오토바이를 마스터했다라는 그런 커리어 정도가 되겠네요. 그거 말고는 단순히 이 오토바이를 저렴하게 가져와서 타겠다 하면은 그냥 멀쩡한 중고를 사는 게 훨씬 빠르죠. 예. 아니죠. 아카이브님. 완성차 만들고 나면은 재미랑 상처랑 텅 비어 있는 통장의 모습을 보는 거죠. 예. 현타 이제 시기가 오는 겁니다. 그 돈이면은 국밥이 몇 그릇이고. 예, 맞아요. 근데 저는, 맞아요. 아카이브님이 저랑 좀 비슷한 성향이 있긴 합니다. 보니까. 저도 사진첩에 기록이 남고, 저는 사진첩이 아니고 유튜브에 기록이 남으니까. 아니, 절벽 끝에 몰려있는 그런 간절함도 없으시면 어떡합니까, JW님. 어? 여기는 이제 절벽이야. 더 이상 나는 몰릴 코너도 없어.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. 그래, 절실함, 애절함이 있어야 됩니다. 리스톤. 큰 거 한 장. 아유, 형님. 아우. 아니, CBR 400 알라리에다가 큰 거 한 장이면은 작품 하나 나오겠네. 그냥 누, 부산은 그냥 눕으면 안 되는데, 사정사정 하면서 눕혀야 되는데, 야야야야, 요 코너에서 제발 눕자잉. 어? 니 또 뻘떡 일라고 뭐 안 눕으려고 뻗댕기고 익하면은 니랑 내랑 둘 다 좆대는기라 제발 눕지 이런 느낌으로 타야 되는데 부산은 통장 잔고가 홀쭉해집니다. 내 몸은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.